박현동님. 당신 누구야? 이재명입니다. 정말 거기가 1989년이라고? 거긴 지금 몇 년도죠? 2000년. 안녕하세요, 이재명 채널입니다. 취미 부자답게 취미의 왕, 킹 오브 더 하비라고 불리는 아마추어 무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. 아니 자꾸 왜 그러십니까? 뭐 어디 아프십니까? 뭔 또 그렇게 뜬금없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, 제가 이래봬도 CB 경력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.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뭐 자율방범대 이런 거 하면서 오토바이에다가 CB를 달아서 무전을 하시는 걸 보고, 그리고 또 그 CB를 집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운용하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.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뭐 연락하는 방법이라고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하는 거, 집 전화로 전화 받는 거 이런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, 그때 당시에 성인이셨던 분들, 지금 60대에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. 그때 저는 옆에서 경험하게 된 거고, 뭐 무전기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프린트 해가지고 이거 한번 봐라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그때 알게 된 게 뭐 CQ, 뭐 차지, 73 뭐 이런 거 그때 배웠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전기를 사용하니까, 그 이후에 제가 자동차를 20대 군대 제대하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그때 자동차 동호회들이 하나같이 CB를 달고 다녔었어요. 뭐 여럿이서 주행할 때 이럴 때 무전을 해서 이쪽에서 우회전이다 이쪽에서 좌회전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, 지금 아마도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바이크 헬멧용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운행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아마추어 무선사, 그러니까 무전기 자격증을 따려고 하느냐,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발 그만해. 저한테는 무전기가 있어요. 예전에 이거 요즘 많이 사시는 바오팽이라는 무전기입니다. 그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촬영을 다니면서, 지금도 뭐 촬영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고 폴더폰 쓸 때였거든요. Nah, 같이 아르바이트로 뭐 사진사를 불러가지고 같이 팀을 짜서 간다든지 하면, 급하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가끔씩 전화가 없는 친구들도 있었어요.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저쪽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뭐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, 그래서 두 대를 샀습니다. 아마도 한 대당 한 8만원 좀 넘게 준 것 같은데, 나중에 사용하려고 해봤더니 전파법에 걸린다는 걸 그때 아는 거죠. 그래서 안 쓰고 짱박아 두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으니까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서 스마트워치로 확인을 하면 되니까 스마트워치를 쓰는데, 스마트워치는 또 이틀에 한 번씩 충전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. 일할 때 필요한 거라면 뭐 에어팟 이런 것도 필요 없고,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글램빗 이어폰 하나면 사실은 해결되거든요. 전화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소리도 들을 수 있고. 그래서 사놓고서 10년 동안 짱 박아놓고 한 번도 못 썼어요. 최근에 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무전기 관련 영상을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켰더니 배터리도 짱짱하고 거의 새 것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서, 그러면 이걸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죠. 딸까 말까 하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무전기 가지고 주말에 잘 놀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글을 하나 게시했더니 저희 친구놈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. 갑자기 아마추어 무선사 4급을 신청했다고 카톡이 띄고 온 거예요. 제 영상 보면 CB1100RS 타는 초등학교 동창놈이요. 남자는 네이키드 아니겠니? 그래서 혼자 하기 좀 애매했던 상황에 용기를 얻어서 그래 같이 하자라고 한 거죠. 그러나 신청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. 무려 148,000원. 에 이름도 아니고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처음에 말씀드렸던 CB라는 무전기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, 당시에는 PCS라는 전화기를 사용했고 뭐 017, 019, 뭐 011 휴대폰으로 불리는 이런 것들은 전화요금이 엄청 비쌌고 전화기 자체가 엄청 비쌌기 때문에 당시에는 무전기를 사용했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이 잘 터져서 무전기의 그 효율성이라고 할까, 그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. 캠핑, 낚시 이런 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 안 터지는 곳이 상당수예요. 예를 들어서 오지 캠핑을 간다든지 노지 캠핑을 갔는데 스마트폰이 안 터진다. 그리고 등산을 갔어요. 뭐 스마트폰이 안 터져. 아니면 뭐 오프로드를 갔는데 산속이라서 오프로드를 이렇게 차로 오프로드를 갔더니 산속에서 잠깐 산에 가로막혀서 수신이 안 돼.
이런 경우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. 아, 이렇게 휴대폰이 안 터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한 번씩은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, 그냥 들고 다니는 그런 장난감 같은 무전기들도 보통 1km에서 뭐 500m에서 1km 정도는 그냥 다 되거든요. 이런 것만 써도 사실은 뭐 캠핑을 가든 등산을 가든 놀러 가는 상황에서는 일행들하고 소통이 충분히 됩니다. 아까 말한 자동차에 장착한 CB가 스펙상 3km 정도 되거든요. 그게 장애물 있고 뭐하고 하면 한 1km 정도밖에 안 되고, 생활 무전기로 분류되는 간단한 무전기 같은 경우는 스펙상 최대 스펙이 거의 1km 정도인데, 차 두 대 이상 다닐 경우에는 활용도가 의외로 많아요. 그 당시에는 여러 대가 한 번에 이동하게 되면은 내비가 없어가지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무전으로 그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안내하기도 했고, 어쨌거나 생활 무전기가 사실은 훨씬 활용도가 높은데, 아마추어 무전기를 따려고 하는 거는 그냥 있어 보여서예요. 당신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야? 아마추어 무선사를 따가지고 뭐 모르는 사람하고 10km 밖에 있는 사람하고 굳이 대화할 이유가 없고, 그 시그널처럼 박형 경위님하고 무전할 일도 없거든요. 박형 경위님, 이재현 형사입니다. 당신 진짜 누구야?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그리고 4급에서 3급이나 그 이상으로 더 올려서 출력을 높이면 어디 중계를 거쳐서 뭐 지구 반대쪽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둥 마는 둥 뭐 이러는데, 사실 다 의미 없어요. 그냥 따도 결국 무쓸모하다는 거죠. 제 결론은 그래요. 그게 결론입니다. 그러나 최근에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좀비들 때문에 통신 차단해가지고 스마트폰 안 되고 아주 답답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학생 때 행정실에 무전기 하나쯤은 다 있었는데 그거 들고선 그냥 통신하면 끝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, 뭐 구조하러 온 군인들이 내렸다가 구조 안 하고 그냥 가는 장면에서도 군인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면은 자기 무전기 하나 이렇게 딱 던져주고 가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다니 그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할리우드나 미국 같은 그런 쪽의 재난 영화를 보면은 항상 무전기가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거든요. 그리고 활용도도 엄청 좋고, 만약에 제 말대로 그렇게 무전기를 활용해서 드라마가 전개가 됐다면 배터리 문제로 힘들어하는 장면이라든지 통신이 두절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는 없었겠지만 연락을 빨리 해서 심지어 더 빨리 더 쉽게 구조되었을 수도 있고. Shut up! 이번 주 돌아오는 주네요. 이번 주에 교육받기로 했고, 무전기는 사뒀던 요 중국제 바오팽 무전기로 등록을 할 겁니다. 사람들 말로는 뭐 이거 이게 정식으로 형식 승인 받은 제품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귀찮으니까 정식으로 형식 승인 받은 제품 사가지고 쓰는 게 어떠냐, 그런 걸 권장한다, 이런 유튜브나 그런 내용의 블로그 이런 거 많이 봤는데, 저처럼 뭐 멀리 쏠 거 아니고 가끔 그렇게 뭐 대화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좀 쓰다가 필요해지면 그렇게 출력이 높은 품질이 좋은 그런 제품으로 갈아타도 되고 그냥 이거 등록해서 쓸 겁니다. 그리고 5년쯤 뒤에 재검사 안 받고 더 좋은 거 나오면 사면 되죠. 5년이면 짧은 시간도 아닌데 더 좋은 게 나오겠지. 지금 뭐하러 뭐 무전기에 30만 원씩이나 드리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이번 달에 교육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영상 보시고 무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아마추어 무선 연맹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비싸긴 비싸. 자,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. 73